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로 15절까지 구약성경입니다.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로 15절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로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성경을 천천히 봉독합니다. 말씀에 봉독할 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사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와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에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번개하지 못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나 또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기도해서 승리했고 기도해서 다 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아주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모범들을 잘 배워서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정말 응답되고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만 있게 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고 은혜를 전합니다. 전할 때 하나님이 입술과 행동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죠? 계시에 따라 온 세계의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뭐 비서관도 없고 하나님 앞에는 무슨 보조하는 사람이 없어도 직접 통하게 되어 있어요. 직통.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비밀 하나님 속에 감춰있는 비밀도 다 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들어진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세상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시대가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기도하였다. 뜻을 정하였던 말은 이 기도는 꼭 응답이 될 것을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나라가 위급하고 어지러울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서 예레미야가 그 나라를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사기 6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에 온 교회들이 먼저 기도할 때에 지금 이 시대가 온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사상 결단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응답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라 그런 게 아니라 꼭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기도할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뭐 대통령이 하야해라 뭐 이제 그만둬라. 아니 자기들이 그만두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만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뭐 무슨 혁명을 일으키는 것 같고 무슨 군중심리를 이용하는 것 같고 이런 때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많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잘됐다 이런 사람은 많아도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이럴 때일수록 시간시간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사사들의 기도처럼 구국기도 나라가 지켜지고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역사의 주관자가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 기도는요 목숨은 걸어놓은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면 왕명이 어인에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을 각오를 하고 성경에 보면 여자도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에스도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는데 목숨을 내놓으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런 말. 시편 137편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을 보면 내가 잊지 않겠다 그럽니다. 기도 안 하고 네 방법대로 네 멋대로 해서 그냥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 안 된다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도록 기도하고 모든 문제마다 해결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55편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로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라. 오늘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세 번씩 아주 정시에 기도했다 그럽니다. 시편 28편 2절에 나의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하여 기도했다. 근데 이게 말은 쉬워도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해라. 열왕기상 8장 48절에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는 직통으로 우리가 전화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죠. 구하는 것도 기도요. 찾는 것도 기도요. 두드리는 것도 기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려.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열어주신다 그러면 무릎을 꿇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향 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듯이 우리 모두가 이 험난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보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 앞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그렇게 됐잖아요. 혼탁하고 어지러운 미혹의 영들이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을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육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지 않고 그냥 빈몸으로 가볍게 막 뛰어나가면 총 맞고 화살 맞고 창 맞고 죽는 거예요. 전신갑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열심히 한 사람은 상대편이 볼 때 그 사람한테 대항을 못해요. 다가오질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한 사람한테는 마귀, 사탄, 괴계가 아 요거는 내 밥이구나 하고 와서 그냥 넘어뜨리고 만단 말이에요. 영적 무장을 하세요. 기도로 무장하세요. 응답하십니다. 누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제가 아주 귀하게 뭐 성경 말씀 다 귀하지만 그래도 더 귀하게 보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럽니다. 우리 주위에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로 친구를 삼아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보다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좀 무장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 자꾸 사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적으로 좋아하고 뭐 돈도 잘 쓰고 놀기 좋아하고 입담 좋고 막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말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필요 적절한 말을 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말, 헛된 말, 헛소리. 다니엘의 체험적인 기도가 만사를 형통하듯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체험해야 돼, 체험. 아, 기도 맛이 이런 거구나. 기도는 이런 거구나.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자기 전에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죠? 배량간에 한 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정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야, 저 인간이 저게 죽으려고 어인으로 기도하면 죽인다고 그랬는데 저게 그래도 하는구나. 그러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니다. 왕이요.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제 일단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자굴에 보니까 그 성경의 그 주석을 내가 좀 보니까 사자굴에 있는 사자는 아주 굶주려서 무엇이든지 그냥 자기 앞에 다가오면 덥석 물고 그냥 먹어버리는, 삼켜버리는 그런 굶주린 사자들이 사자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이 다니엘을 집어넣어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벌써 사자의 입을 벌리게 하고 다물지 않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다니엘의 기도를 알아 들으시고 사자굴에 사자까지도 멈추게 했다.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와 번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변개치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 법대로 그대로 실행해라 그런 말이에요. 다니엘을 죽여라 그런 말.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런 말. 그런데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고자지르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죠. 보고. 그러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이 됩니다. 아유 저 다니엘은 내가 아끼는 그런 사람인데 어떡할까? 그러고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이제 해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던져 변개치 않고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요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왕이 그렇게 해놓고 왕이요 왕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변개하면 되겠습니까? 이 얘기.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왕이 이럽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을 믿고 던져버렸어요.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볼하였으나 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지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굴 입구에 돌을 갖다다 큰 돌을 갖다다가 좀 펴지 못하도록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폐하니라. 왕도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그럴 때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이제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요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주 유머스러운 대답을 하죠. 너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입을 봉하였다 하는 말이 있어요. 사자의 입을, 그 금지린 사자죠. 뭐 사람이고 뭐고 뭐 짐승이고 뭐 이런 거 자기 먹을거리가 들어오면 그냥 덥석 물어가지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먹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하여 버렸다. 누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루 저녁을 지나고 새벽에 내가 보니 그 사자들이 입을 봉하였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그 정한 시간 기도를 응답하신 거죠. 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이렇게 부르짖는 그 다니엘의 기도. 왕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아요? 왕이 더 기뻐했어요. 다니엘을 죽이면 안 되는데 왕이 밤새도록 그냥 그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다니엘에 갇혀있는 사자굴에 내려가 보니 사자의 입이 봉해져 있다. 사자의 입이 봉해졌단 말은 사자가 물어뜯고 먹지를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 이게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 할렐루야. 다니엘 체험기도 다니엘서 1장 20절에 왕이 그들 중에 묻는 중에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았더라. 요새 박수, 술객, 아주 요새 한국에서 뭐 이 박수 같은 거, 술객 같은 것들이 뭐 나라를 뭐 청와대에서 뭐 했대는데 뭐 그런데 너 거기에 10배나 나은 줄 알았더라. 누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시편 44편 28절에는 우리 몸은 땅에 붙어 있고 영혼과 진토에 굽히고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시니 누가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막혀있고 뒤로 가도 막혀있고 옆을 봐도 이럴 때 옆 동서남북을 아무리 바라봐도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그때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 우리의 기도를. 시편 45편 1절에는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이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막 엉켜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 사람들이 기도가 전혀 안 된다. 왜? 내 마음에 막 그냥 답답함이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 기도하세요. 다니엘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죽인다는 왕의 명령에도 굴복하지 않고 기도했던 다니엘. 이겨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구국 기도할 기회다.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도, 또 모세, 사도 바울, 예수님 모두가 다 가만히 보면 기도로 다 승리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고 교회들이여 깨어서 기도합시다 하는 그 기도로 우리가 교회들이 모두 기도하다가 이 나라와 민족이 보호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었어요. 목숨을 내놨습니다. 죽을 각오했어요. 그리고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열어놓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루에 세 번씩 정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한 기도를 잘 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귀히 쓰임받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모세,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도, 사도 바울, 예수님,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승리자들,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어려운 이 난국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게 다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0절로 15절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단체,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업장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내걸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다가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놓았지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해도 다 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또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위에 믿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방송을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감화 시켜주셔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